자, 여러분 여기는 나주에 있는 우래정이라는 곳입니다. 아, 여기 또 나주가 한우가 또 굉장히 또 맛이 좋습니다. 생고기. 자, 우래정. 생고기 일단 300g 45,000원어치 주문을 했습니다. 야, 고기 이거 이게 언제 도축된 거죠, 사장님? 오늘 바로. 오늘 바로. 와. 아침에 도축 원룸 드라이어 생고기. 야, 오늘 당일 도축도. 자, 여러분들. 아, 먼저 생고기를 이제 주문하면 서비스로 나오는 건데. 등골 아시죠? 예, 예. 아. 자, 이제 등골 그리고 예, 이게 때롱이라고. 예. 심장 혈관이에요. 아, 심장 혈관. 아, 이거 저 경상도 오드레기라고 예, 불리는 예, 것 같네요. 예. 이것도 간도 일반 간이 아니고요. 아. 새끼가 이제 젖간이거든요. 아. 큰 간 위에 주무마락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 아. 그 간만 쓰고 있습니다. 아, 야. 야, 그 여기 요거는 이제 그 소의 그 비장 네. 부위고, 아, 처녀분 뭐 이제 많이들 네, 아시고 세 번째 위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건 저도 지금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와, 이런 게 있냐? 와, 진짜 부드럽다, 이거. 모양은 되게, 소고기 약간 살덩어리 같이 생겼는데, 되게 연하고 부드럽네. 뭐, 지금 저 신선도가 좋아서 그런지 전혀 무슨, 뭐, 이름은 이제 피주머니라고 하지만 전혀 피냄새 같은 건 안 나고요. 아. 여기 저 손님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엄청 이른 시간에 왔거든요. 밀죽을 같이 가 있네. 선도 좋은 걸로 해가지고 딱 먹게 되니까. 소골. 야, 이거 소주 한잔 해야겠다. 안 되겠다. 보혜. 지역 소주 한 병씩 소비해 주기. 여러분 혹시나 전라도 쪽 오시면 입세주나 보혜 이런 거 한 병 좀 네, 소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주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본인 기호에 맞춰서 그 본인 기호에 맞는 소주를 먹는 게 정답인데 한 병 정도 그래도 팔아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니까. 자, 서서. 아우, 아우, 간. 야, 신선할수록 그 피냄새가 거의 없어요. 아, 식감 훌륭하고, 와. 대박입니다, 진짜. 아우, 이번에 생고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그 나주가요, 사실. 제가 기존에, 홍어 이런 거는 좀 몇 번 올린 적이 있어가지고, 홍어 유명한 거는 좀 많이 아실 텐데, 여기가 도축장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생고기 먹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당일 도축된 고기들이 유통이 잘 되니까, 진짜 신선한 그 생고기를 여기서 좀 맛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먹고 한번 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많이 차갑지 않아요? 살짝 따뜻해요, 지금. 여쭤봤더니 도축한 지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됐대요. 야, 이거 어쩌면 나중에 나주 한번 더 오면 이 부르르 살이 떨리는 그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야, 기가 막히네. 야. 이 맛보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 아유. 아, 그리고 요거 대박이다. 여기다 앉아. 자, 받아. 사장님, 요거는. 예? 이거는 조금
살짝 시간 좀만 지나도 못 먹죠, 생으로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맛보니까 이건 딱 지금 막 오늘 잡은 요거 아니면 진짜 야, 생으로 먹기 힘들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야, 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네, 이걸 또. 야. 요거.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전라도에서 이제 때롱이라고 부르는 경상도에서는 이제 오드레기. 예. 네. 이걸 구운 것만 먹어봤지. 소리 지금 잘 들어가나 모르겠다. 야, 야, 이 오독한 식감 죽여주네. 아니야. 나. 아, 선짓고. 맑게 끓이거든요. 아. 자, 그럼 오후 계란찜. 선짓고. 생고기를 주문하시면, 예. 이거 그냥 뭐 저한테 뭐 특별히 서비스로 주신 게 아니라, 여기 나와요. 예. 아, 맑은 선짓고. 오야. 야, 근데 나 말아야겠다, 한 잔. 이거 안 말 수가 없다. 묵은지에다가 생고기 또 이것도 기가 막혀요. 아. 제가 진짜 거의 낮술을 잘 안 먹거든요? 야, 그냥 안 먹을 수가 없네, 진짜. 아. 자자. 아. 와.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거는 미자라고, 미자인데 소생식.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이게 그 미자라고 불리는 소 생식기입니다. 이것도 서비스로 좀 주네요. 아, 저 무슨 유튜브 촬영한다고 특별히 뭐 챙겨주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 이거 원래 나오는 거래요. 이게 모르고 먹으면 살짝 그 도가니라고 속여도 될 정도의 굉장히 좋은 식감이거든요. 아우, 야, 좋다. 좀 많이 잘 익힌 도가니. 살짝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뭐, 잡내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나 그리고 여기 삶으실 때 삶을 좀 넣으시나 보네. 삶 향이 좀 나네요. 삶 향이 네. 좀 나, 예. 아. 아. 그리고 또 부추김치가 겁나 맛있다고 소문이 났던데 전라도에서는 이건 이제 솔지. 아, 어. 엄청나다. 시큼하면서 매큼하고 이게 맛이 깊은 게 굉장히 또 오래 숙성이 됐네요. 이게 조금 숙성된 거 좋아, 김치 좀 숙성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예요. 와, 어우. 대충
설명할 거 설명했으니까 이제 말 없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우, 속을. 제가 팬이라 서비스로 드리는 건데. 어우, 아! 차돌박이하고? 네. 아롱사태입니다. 야, 요게 차돌박이고, 요게 아롱사태. 네. 아, 이거. 보통 차돌박이 넓게 쓰는데. 네. 차돌박이 잘게 쓰면 그 고소함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아, 아이고, 저, 네. 맨소금. 맨소금, 예. 차돌박이 맨소금에 찍어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야, 요거 서비스로 이거 주셨네. 감사합니다. 살짝, 소금만 살짝 찍어서? 쫀득한 그 살 겉에 살짝 있는 기름맛 같이 보이는 이 하얀 이게 아 되게 좀 재미있는 식감이 나네요. 약간 턱에 힘을 살짝 좀 주게 하면서 씹는 식감이 굉장히 또 훌륭합니다. 이거 뭐 차돌은 뭐 아유 많이 먹어봤으니까 맞아. 여기에다가 난 두 병 먹겠네. 야, 너무 맛있다 이거. 생으로 처음 먹어본데. 아, 간 진짜 미쳤다. 진짜 고소함의 끝판왕. 제가 아직 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목포 쪽에서도 이 고를 먹고 싶어가지고 좀 찾아볼까 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거든요. 저 솔직히 목포, 나주 거리가 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 먹으러 또 올 것 같아요. 와서 데리 불러서 다시 목포로 가더라도 생고기 생각나면 무조건 진짜 찾아올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무조건 또 모시고 올 것 같고. 쏴자.
이 완자는 그냥 즐기고 싶었어요. 어? 서서. 서서. 아우. 네, 포장해 좀 제가 해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비빔밥 같은 거 좀 비벼 먹을 때 좀 먹어도 될까요? 네. 맛있는데 지금 배가 차갖고 아깝다. 아우. 와,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당일 도축된 고기를 정말 그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여기 나주 우래정 이쪽 근처에 놀러 오신 분들 생고기 땡기시면 무조건 한번 방문해 보세요.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우 농가 분들이 굉장히 또 힘든 시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네.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있는 그 전쟁 요런 여파로 사료가 또 이제 못 들어와서 이런저런 좀 복합적인 문제로 속값은 싸지는데 먹인 또 사료값은 또 올라가는 그런 걸로 굉장히 또 많이 이 축사 농가들이 좀 힘들다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이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소비를 해주는 것. 예. 그것만큼 또 좀 농가를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소고기 좀 많이 드셔주시고 이 나주에서 오늘 진짜 질 좋은 이 고기를 가격 대비 진짜 훌륭한 반찬들에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본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